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뭐지? 오늘은 서머 시즌 소재 원단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보기엔 이래도 쌤마 나온 여자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게다가 전공이 텍스타일이라서 주구장창 원단 개발만 하다가 졸업했어요. 정말 정확하게까지는 아니지만 대충 이런 터치감이었지, 이런 특징이 있었지 정도 알고 계신다면 온라인으로 구매 시 실패 확률이 적어지고 정말 상상하고 원하던 느낌의 옷을 구매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 어렵지 않게 제 개인적인 두 손의 터치감과 내 몸에 닿았던 그 경험들을 떠올리며 약간 야매 시험 노트? 그런 느낌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여름 소재 원단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아무래도 여름에 가장 많이 입는 건 티셔츠, 코튼 티셔츠일 텐데요. 목화씨 솜을 가공해서 옷을 만들게 되면 그게 코튼. 면, 여름에 적은 불쾌한 느낌을 주는 땀. 면은 우선 그 땀을 잘 흡수하고 날아가게 해줍니다. 게다가 터치감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착용감도 편하네요. 그리고 천연섬유인 만큼 피부에도 자극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면의 터치감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건조퍼석하면서 부드러움이 있다. 근데 또 요즘 반팔 티셔츠만 봐도 수피마 코튼이다, 기자 코튼이다 뭐 이런 정보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많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모르는 게 약이다 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티셔츠 코튼 종류 중 제일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피마 코튼. 피마 코튼은 미국 모카 품종을 사용한 코튼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급 Superior 피마 코튼, 줄여서 수피마 코튼. 그래서 수피마 코튼 인증 마크를 보신다면 관리 잘된 좋은 퀄리티의 면이 사용됐구나.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수피마 코튼은 그냥 코튼에 비해서 느껴짐이 좀 다르죠. 제가 느꼈을 땐 수피마 코튼이 전체적으로 살짝 은은한 광택감이 돌면서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 좀 강해. 그런데 또 사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수피마 코튼 티셔츠들은 은근 얇아. 그래서 얇게 생산을 하려면 목화 그 자체도 퀄리티도 높아져야 되고요. 또 기술력도 받침돼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침이나 툭튀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는 수피마 티셔츠는 좋은 선택이 아닌 거죠. 오히려 시원함, 원단감의 광택감이나 뭐 부드러운 촉감 이런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수피마 코튼일 것 같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소재가 정말 좋은 소재야 라기보다는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소재인가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세탁법. 면, 니트, 면, 티셔츠 다 세탁기 돌리실 거예요. 면이 물에 젖었을 때 좀 약해지고 수축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주의사항만 지켜주시면 쉬워요. 저는 우선 물의 온도는 찬물에서 절대 30도를 넘지 말자. 그리고 중성세제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젖어있는 상태에서 변형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건조기 사용은 피해주시고요. 저는 웬만하면 사실 제가 입는 옷은 건조기를 돌리는 편은 아니에요. 건조대에 잘 펼쳐서 말려주시는데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면, 티셔츠나 바지 건조 과정에서 주변에 먼지가 붙을 수도 있고 햇빛에 살짝 노출되면 원단감이 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웬만한 옷은 그늘진 공간에서 말리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저는 면 제품들은 뒤집어서 말려줍니다. 야매인 거지. 그 먼지 내 몸에 오긴 하겠지만 겉은 깨끗해 보이잖아. 웬만한 세탁물들 중 정말 햇빛에 강하게 쬐서 막 소독을 시켜야 돼. 뭐 속옷, 베갯잎, 이불 이런 게 아닌 이상은 햇빛 노출은 자제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면은 구김이 잘 가는 소재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입으시려면 스팀 다림이나 다림질 한번 해주시고 입는 걸 추천드리고요. Stalkers. 자, 다음 천연 소재는 린넨. 아마라는 식물 줄기에서 뽑아낸 천연 섬유입니다. 대표적인 특징을 짚어보자면 특유의 거친 텍스처감이 있는 원단감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기는 해요. 하지만 굉장히 얇고 가볍고 땀 흡수 배출 다 잘 되고 살에 잘 달라붙지도 않고요. 심지어 내 후속이 튼튼합니다. 면보다 3배 이상 튼튼하다고. 제가 린넨 소재감의 특징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은 특유의 거친 혹은 텍스처감이 표현되는 원단감에 얇지만 어느 정도 힘이 느껴지는 원단감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린넨 100옷은 처음에 받았을 때보다 점점 생활 흔적들이 쌓여가면서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내 몸에 딱 맞춰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린넨 100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 린넨 특유의 구김이 그 멋스러움인데 구겨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린넨 혼방 혹은 린넨 라이크로 린넨 100을 대체해서 입으시는 것 같네요. 세탁법은 사실 린넨 100이라면 중성세제 손세탁을 추천드리기는 하지만 만약에라도 기계 세탁을 한다면 세탁망을 사용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건 섬유유연제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섬유유연제 넣으면 더 부드러워지겠지? No. 건조기 사용하지 마시고 서늘한 그늘 통풍 잘 되는 곳에 펼쳐서 말려주세요. Stalkers. 다음은 레이온계 섬유, 비스코스 레이온 텐셀 모달. 사실 여성용에 더 많이 쓰이는 원단이긴 하지만 요즘 남자 옷에도 많이 들어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레이온은 나무에서 추출한 섬유질을 화학적 처리, 기계적 가공을 거쳐서 실로 뽑아낸 거예요. 천연 섬유는 아니지만 천연 섬유에 가까운 재생 섬유라고 하네요. 섬유질을 사용했기에 면과 특징이 거의 흡사하긴 합니다. 하지만 면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은은한 광택감도 흐르고요. 원단으로 좀 표현됐을 때 축축 처진다거나 설랑설랑 철렁철렁
약간 이런 느낌이 많아요. 땀 흡수 배출 면에서도 면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쾌적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도 은근 구김 있고 물에 젖었을 때 약해져서 조심해줘야 돼요. 비스코스 레이온 모달 텐셀, 결국엔 레이온계 섬유인데 사용된 나무질 섬유질에 따라서 브랜드 명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모달은 너도 밤나무, 텐셀은 유칼립투스. 기존의 비스코스 레이온의 단점을 좀 보완되게끔 만들어져서 물에 젖어도 좀 강해졌고 구김도 적어졌고요. 그리고 심지어 막세탁을 돌려도 이 부드러움이 유지된다는 게 진짜 큰 장점입니다. 대신 가격이 좀 비싸긴 해. 그래서 입으시는 옷에 이 레이온계 섬유가 들어갔을 때 제가 자주 쓰는 표현력은 찰랑 유연하면서 촉촉 부드러워요. 세탁 방법도 비슷합니다. 중성 세제에 찬물에서 30도를 넘지 않고요. 대신 no 섬유 유연제. 이게 부들부들하니까 이걸 유지하려고 섬유 유연제 넣어야지. No. no 건조기, 통풍 잘 되는 서늘한 그늘에서 말려줄 것. Stockers. 나일론 폴리에스터,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우리 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합성 섬유죠. 기본적으로 알려진 특징으로는 나일론은 터치감 부드럽다, 내구성 좋으나 보풀이 생길 수 있다, 건조 능력은 보통, 폴리에스터는 터치감이 약간 뻣뻣할 수 있다, 내구성이 강하다, 그리고 건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근데 요 두 원단감 입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땀 배출이 겁나 안 돼. 안에서 육수가 타고 흘러. 사실 우리가 옷으로 접하게 되는 나일론의 경우 바삭하고 크리스피한 터치감이 대부분일 거예요. 약간 바람막이 같은 느낌. 그리고 나일론보다 폴리에스터가 덜 부드럽다고는 하지만 폴리에스터도 단점들이 많이 개선되면서 발전 중이에요. 그리고 이 합성 섬유는 앞에 설명드렸던 다른 소재들의 단점들을 보완해줄 때 같이 섞여서 많이들 쓰여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합성 섬유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나쁜 원단, 싼 원단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추구하고 선호하고 필요한 원단감에 포커스를 좀 더 주면 밸런스 있는, 내가 좀 더 선호하는 원단감을 분명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세탁적인 부분은 비슷하되 폴리에스터가 세탁기 안에서 딱 돌아갈 때 오염을 이렇게 흡수하는 걸 잘해요. 그래서 이염 있는 옷과 빨래를 했을 때 폴리가 들어간 옷은 그걸 다 빨아들여. 색깔이 변해. 그리고 나일론은 최대한 뜨거운 물은 피해주면서 세탁망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입는 옷은 웬만하면 건조기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다림질도 피해주시고요. Stockers. 자, 앞쪽에서 대표적인 서머 시즌에 자주 보일 소재, 원단감을 좀 표현해보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말했듯 이 소재들은 섞여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이제 너 그거 부족하니까 내가 채워주러 갈게 그런 느낌. 예를 들면 면과 폴리에스터가 섞인 티셔츠. 면 소재의 부드러움과 통기성은 가져가주되 폴리에스터로 구김이 좀 덜해서 관리가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면과 나일론이 섞여요. 퍼센트 느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면의 부드러움도 느껴볼 수 있고 살짝 나일론의 크리스피함도 맛볼 수 있죠. 나일론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면의 내구성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이런 거는 또 이제 퍼포먼스적인 막 바지 같은 데 쓰이면 튼튼해지는 거지.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건 레이온과 나일론이 섞여주면요, 그 촉촉 찰랑 부드러움과 살짝의 크리스피함. 제가 그런 걸 상상하면서 이 셔츠를 추천드린 건데 제품 받자마자 내 이상이 맞았어, 만족해. 이렇듯 여러분들도 이 특징들을 잘 섞어가면서 아 이런 촉감이구나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Stockers.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서머 시즌 자주 보일 원단 소재를 짚어드리면서 장단점 그리고 어떤 터치감일지 제 표현력으로 살짝 맛보기식으로 야매 노트식으로 표현해드렸는데요. 혼방 원단들도 많이 나오고 가공 처리를 어떻게 했냐, 후 처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터치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터치감일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아, 요 정도의 터치감이겠구나 예상하는 정도. 특히 온라인 쇼핑하실 때 디자인은 마음에 들었는데 요게 아, 요런 촉감이겠구나, 이런 핏으로 떨어지겠구나까지 이어진다면 쇼핑 실패에도 좀 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영상을 보시고 터치감에 대한 그 상상력, 예상 요거에 대한 시선이 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 실패가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반품을 엄청 했었거든요, 옛날에. 자, 저는 다음에도 개인적으로 쇼핑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이렇게 영상으로 기획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어때? 에어컨을 켜도 덥다. 하지만 이건 코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의 코튼이기 때문에 땀 배출이 굉장히 잘 돼서 괜찮을 거다.